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이렇게 플러터너스가 앞에 서가 있고 정자가 한동 서가 있는 요 인근에 있는 그 주말 농장 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때에 따라서는 기촌 주택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 보고 현장 위치 한번 감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지도 들어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학면 용광 필산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고요.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입니다. 그래서 성주 읍내에서 월학 방향으로 30번 국도를 33번 타고 쭉 와가지고 또 월학면 소재지 내려가지고 또 바로 우이전해가 쭉 들어가지고 가면은 성주 읍내에서는 약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서 계대 기준 보자. 한 40분 정도 소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 방향이 이제 초전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우리 주말 농장은 우회전 해가지고 용광이 이제 또 용광 1인지 1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네를 지나가지고 쭉 들어가 이 골짜까지 쭉 들어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약 2-3분만 들어가면은 현장까지 쇽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또 바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까지 왔습니다. 요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고 우리 현장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운다리에 지금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 땅 지적도를 한번 봐드릴까요? 지적도를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땅은 이제 여기 지금 삐뚤삐뚤 하잖아요. 요번에 지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총 지금 3필지부터 1필지, 2필지, 3필지로 이루어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필지로 이루어진 땅이고 뒤쪽에 있는 땅하고 반듯하게 골랐습니다. 요렇게 반듯하게 요렇게 되어져 있는 주말 농장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곳이 정남향이고 이곳이 정북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 정동향입니다. 우리 주말 농장 땅은 이렇게 남서향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시 7시 이 방향으로 좀 틀었다. 남서향의 주말 농장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월학면 용광지 83-5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이렇게 보면은 지목이 상태가 안 좋아. 지목이 지금 답입니다. 이게 위에 안 나타나는데 지목은 답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총 면적이 1041 제곱미터 315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한 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땅은 1번, 2번, 3번 있는데 우리 땅은 빳빳하게 이렇게 고쳤습니다. 앞뒤 땅하고 이렇게 고쳤으니까 반듯하다. 뒤쪽은 반듯하고 앞에는 좌향이 뻥 뚫힌 뷰가 괜찮은 어떤 우리 주말 농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집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요 바로 밑에 땅입니다. 저는 요 위에 따당에 올라와 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위에 따당이요, 뷰 좋다. 그 아무튼 그 우리 땅에서도 지금 정면에 보인 저기가 가야산이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서도 가야산은 흔히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도로 포장을 하면서 우리 땅까지 관해서 다리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어 점령 허가는 안 받아도 될 듯, 될 듯 싶고 그 여기가 이제 생산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315평인가 그래요. 매매 금액은 곧 자막처리 하고 아무튼 그 앞자락에 이렇게 그 등대를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혀를 맺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축대 공사는 굳이 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주말 농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기촌주택 하나 멋진 거 하나 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따랑에서 보면은 위에 따랑이 더 좋아 보이는데 밑에 따랑이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땅이 도로보다 들어얹혔습니다. 언덕 위에 들어얹힌 땅이다 보니까 뷰도 나름은 나옵니다. 자, 저 우리 땅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그 일급수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갑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물소리 들릴 정도의 물량은 됩니다. 자, 우리 땅은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자형으로 다리를 낮아가 있는데요. 3m 정도의 다리 폭은 되니까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땅은 농사는 안 짓고 있는데 평탄 작업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평평한 땅입니다. 평평한 땅. 굳이 축대 공사는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우거져가 들어가겠나? 어때? 우리 많이 우거졌네. 토질은 조금 골아야 되겠다. 토질은 조금 골아야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 땅에서 보는 뷰입니다. 나름은 뷰는 괜찮아요. 자, 우리 땅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의 땅이고, 아, 다 조용하게 좋다. 저 뒤쪽에는 이제 산소가, 관리 잘 된 산소가 저 있네. 거기 조금 혐오스럽네. 근데 뭐 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이 앞자락만 보고 있지 않을까요? 저 앞에 저 가야산이 지금 살포시 보이거든요. 그 이제 프라타나스 이렇게 살아 있고. 자, 뭐 농지원부 필요하고 또 주말 농장 또 기촌 주택 평수 큰 거는 또 힘드니까 적당한 크기 315평 정도 되는 멋진 땅입니다. 평탄 작업 다 돼가 있고 또 우리 땅 옆으로 또랑이 쫄쫄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리 넓이가 3m 정도 되니까 웬만한 큰 차는 다 돌아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급점령은 굳이 안 받아도 되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건축허가 낼 때 다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굳이 우리 땅 가 쪽으로 올라와 뭐 제대로 평수를 찾아먹으려면 축대공사를 하면 좋겠는데 축대공사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니까 축대공사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예쁘게 땅을 다듬으려면 뭐 축대공사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보강도 삼아 비기 싫어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싸면은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근데 이제 땅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땅 하단부입니다. 하단부고 요 인근인데 정자가 한동 서가 있고요. 프라타나스 이렇게 작은 쉼터도 인근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노인정이죠. 노인회관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땅 앞에 이렇게 정자도 한동 있고 프라타나스 또 서가 있다. 우리 땅은 아닙니다. 요거는 나름 운치 있디. 여기 저수지도 한 게 있다. 재미난 거. 자, 뭐 이런 용도로 주말 농장, 그 다음 농지원부, 또 기촌주택 부지 이런 거 찾는 분한테는 평수 큰 것도 요새는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이런 그 적당한 크기의 땅 멋진 게 하나 나왔으니까 이 땅 유심히 봐놨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옆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도랑이 쫄쫄쫄 흘러가고 있습니다. 깨구리 정도는 잡아도 되겠다. 3개월 정도는 잡아도 되는데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 참안 주말 농장 부지 소개를 마쳤고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 소장이었고요. 다음 또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